안녕하세요. 조각보 작가 장은영입니다. 이렇게 귀한 전시를 허락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조각보는 많은 분들이 많이 접해보셨을 겁니다. 옛 전통의 공예지만 조각보 속에는 십자가 형상이 있어요. 어느 날 저는 그 십자가 형상이 제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때부터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작품을 만들었는데 그때 다가온 말씀이 창세기 1장 3절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였습니다. 하나님은 첫째 날 그 빛을 창조하셨고 세상은 밝아졌죠.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로운 생명빛을 받으며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조각보도 빛깔이 생명인데 모두 자연에서 나오는 재료로 염색을 해서 사용합니다. 양파 껍질로도 염색하고 감이나 소목 같은 열매나 나무 재료로도 염색을 합니다. 저는 조각보의 빛깔에서 저를 보고 우리를 보게 되는데요. 개성이 넘치는 각각의 색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더 아름다운 빛을 내는 것 같아요. 서로 색들이 보듬어 안아주기 때문이죠. 그런 빛을 보고 있을 때 저는 마음이 평온해지고 위로를 받고 치유가 되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번 전시를 보시는 분들도 저와 같이 마음의 위로를 받고 마음도 치유되시고 희망을 품을 수 있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